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2023년 첫 개장도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는데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제 연말에 이어서 연초에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도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과 같은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좀 급락세를 지금 시연을 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국내 증시 역시 오늘도 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논의가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해소되고 있긴 합니다만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금 여전히 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좀 가려져 있었던 글로벌 경기 둔화 혹은 침체 가능성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 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꼬여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인식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현재의 이제 그 지수의 가격 조정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좀 회의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좋지 않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바닥에 대한 인식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중화권 증시가 모두 좀 좋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선순환 효과가 먼저 크게 나타날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그 인플레이션 투자 시그널이 일부 포착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좀 위축 국면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경기의 바닥권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 연준과는 달리 유로존, 그러니까 ECB라든가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화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일에 이제 공개되는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결국에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고려하고 있는 최종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과연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는 쪽으로 해석이 될지가 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좀 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그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어떤 국면,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